아버님께서 물어봐 주신 현우 산업 금리니 와 5,200원에 들어가셨다고. 회장은 그렇게 재무는 나쁘지 않은 회사 같은데 자산 대비 프리미엄이 6%밖에 안 붙어 있어요. 916억짜리인데 일단은 작년만 한 해 기아농 한해님이 저도 저번 주에 가입했어요. 네, 그러셨어요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작년에 영업이익이 매출도 최고 실적 나오고 영업이익도 잘 나왔는데 이제 단기 수익만 좀 적게 나온 부분인데 재무는 튼튼해요. 재무는 튼튼하니까 재무 걱정은 안 해도 되는데 중요한 거는 위치적인 부분이거든. 차트상으로 동인님이 모빌릭스 부탁드릴게요. 예. 네, 모빌릭스요? 동인님 할게요. 네, 제가 적어놓을게요. 동인님. 자, 5,200원 오늘 띵 치는 모습 보니까 따라 들어갔죠. 자, 손절가를 짧게 잡으세요. 이거 여기서 이렇게 흘러내릴 수 있다 없다? 이거 흘러내릴 수 있어요. 왜냐면 작년에 적자가 올해도 적자가 나올 수도 있는 부분 가능성이 지금 보이거든요. 차트상으로. 그래서 이거 이렇게 흘러내릴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. 손절가를 짧게 잡자고요. 손절가를 짧게 잡자. 5,070원. 자, 5,070원을 잡고 얘가 들어올리면 이 자리를 뚫을 거예요. 5,540원을 뚫을 거예요. 뚫으면은 뚫고 한 방 더 올릴 거예요. 얘가 들어올린다면. 그러니까 뚫으면은 문의 주세요. 그리고 손절가는 짧게 잡으세요. 이거 다시 이렇게 흘러내릴 수 있다 없다? 흘러내릴 수 있어요. 명심하세요. 변호사가 반반의 현재 자리에서는 확실하게 우상향으로 얘가 돌려서 확 갈 수 있다 50% 내릴 수 있다 50% 두 가지를 갖고 있으니까 확률적으로 50%는 적다는 뜻이에요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도박이야. 그런 분위기를 지금 조성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알고서 싸우세요. 변호사는